내가 아까 암흑개를 또 착각했네.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이러면 또 암흑개. 아얘 몰라요. 남자는 역시 보지. 역시 예. 섀도우는 이번 대회에서 금지예요. 아씨, 이거 누가 졸려라. 이게 누가 졸리라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아 이거 자 일단은 재령님이 먼저 선이네요. 근데 왜 묵을 냈대? 존나 이해가 안 가네. 자 일단은 두 선수 주력. 아 진짜. 양쪽에 암흑개가 있어요. 양쪽에 암흑개가 있거든요. 야, 이거 똑같은 대결. 이러면 거의 누가 전개를 잘하느냐. 그리고 누가 운영을 잘하느냐. 이게 중요. 아, 이거 왜 꺼냈어, 씨. 아, 이걸 왜 꺼냈죠, 신스타더스트? 필드마법이 있어야 신스타더스를 꺼내는 건데. 아, 이걸 왜 그랬을까요? 예, 이거 고의적 버릭인가요? 이거 답이 없어요. 자, 이러면 솔직히 말해서 암흑 게임을 썼으면은 909는 어떤 암흑 몬스터를 꺼내든 간에 같은 효과를 받거든요. 아, 사이클론으로 아, 나락의 함정석으로 없애네요. 자, 일단은 누가 더 머리가 좋으냐 이 대결이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자 그러면 이거 투표 중입니다. 아 144명이 먼저 해주셨네요. 자 일단 투표 결과 한번 볼까요? 오리킹님께서 아 지그문트님이 1위네요. 아 역시 예 지그문트님이 긴장해요. 일단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명만 주기 때문에 기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뭐야 자 라바라바르 체인의 효과로 인해서 한 장을 버리고 자 일단은 지그문트님이 아 그라파가 나오나요? 진짜 애묵입니다 진짜. 아 일단 무신골드가 나왔습니다. 뭐 이거 그냥 공격만 해도 끝나네요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라바라바르 체인으로 일단 공격을 해도 아 이거 뭐야? 아 이러면 소환이 되죠? 아 뭐야 이거? 효과가 너무 발동됐어. 아 일단은 군신 실바가 소환됐습니다. 이러면 공격 못합니다. 그냥 혐. 그냥 혐이죠. 자 일단은 같은 덱 그리고 같은 아 맞아 암흑개문이 떠 있었어요. 아 문제는 909님도 효과가 되죠. 효과가 일단 발동되죠. 자, 909님이 일단 이중 잣대를 발동했습니다. 자기도 이제 M창계를 쓰면서 M창계라고 하네요, 진짜. 자, 저는 암흑개로 통하는 결계 동로. 일단은 뭐이 상황은 뭐 예, 일단 마신레인으로 인해서 또 답하게 됐네요. 재렁님 한개 뒤집어 놓고 차례를 맞춰야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909이. 자, 이거 그냥 그대로만 공격하면 게임 끝나는데, 이 카드가 문제예요. 이 카드가 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아, 이 사이클. 아, 졌어요, 이거. 뭐야. 아, 특수 소환하네요. 그라파를 특수 소환하네요, 이러면은. 아, 이러면은. 자, 크라파 소환되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이건 좀 괜찮은 카드였네요. 아, 역시 크라파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크라파를 이거 공격하고 뭐야? 켈토와 그리고 마신레인. 아, 이거 끝났네. 끝났네요. 야, 이거 크라파랑 공격하면 없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2700, 2600, 2800 끝났어요, 경기.
경기 끝났어요. 아 이거 이대로 끝나네요. 909님이 이기나요 이거? 암흑계 진정한 M창기는 나다. 아 4턴 4턴으로 끝났어요 이거. 909 승리 1대1.